무감각님은 같습니다. 받을 카드 한장 선택. 벽돌. 아이, 저거 대학살 집을 걸. 이거 벽돌 집는 거 약간 버릇이어가지고 생각 없이 집네요. 또 집자.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. 기생충 강타 후에 광폭화 대학살. 대학살! 대학살. 5분의 1. 하나, 둘, 셋, 땀. 나이스. 실력. 약살 또 나왔네. 대학살로 그냥 생각 없이 뚜까 패면 될것 같은데. 28의 피해를 준다. 보초기가 하나 없어졌죠? 있었는데요. 이젠 없습니다. 참호 무장의 제 박치기. 아로마 대학살 3장 7 혈안 병불 대학살. 타락? 아, 네, 대학살. 아니, 골칫거리 저것 때문에. 골칫거리 노답. 결국은 많이 막겠다. 어포, 몽둥이질, 어포? 타락, 어포. 킹심. 세 개가 같이 잡히면 어떡해. 타락. 죽어라 가보지 뭐. 쿠코87호님 반갑습니다. 어랄. 어랄 좀 빨리 나올 것이지. 가격파 그냥 좁혔는데. 아이언클레드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니었나. 아, 대학살 왜 자꾸 나오지 저거? 어퍼
캐릭터 원래 그냥 접해는 캐릭터잖아요. 이렇게 대학살을 다 날린다고? 버릴까 그냥? 대학살 버리기가 아깝네요. 이제 어퍼 쓰고 아이씨. 이래서 타격을 다 갈아버려야 돼. 타격 혐오가 끌어오른다. 그린 동안 반갑습니다. 아, 나 이거 생각도 못했네. 아니, 진짜 생각 못했다. 다시 할래. 개그지 같은 게. 에, 말이 돼 이게? 확률적으로. 21의 피해를 준다. 저거 때릴까? 슬라임 이거 하향해야 돼. 많이 보던 장면. 악마화 발굴. 돌이랑 격돌이랑 이렇게 카지노 언제 나오나요? 글쎄요, 나오긴 할까? 이래서 격돌은 안 돼. 골칫거리 노답. 어차피 저건 지워야 돼요.
타격이 피빠는 타격이 되었습니다. 난관. 병법사. 세머리 항아리. 세머리 항아리에 얼알까지 나왔어? 이도류. 원래 7피해였습니다. 에, 뭐 가져오지? 충격파 가져오는 게 나으려나? 아니면 대학살 가져올까? 과연 여기서 돌려서 타격이 격돌이 나올까? 짜라짜라 짠짠짠짠짠짠. 실패. 내 체력, 저 체력 많았는데 다 어디 갔죠? 우리 아이콘. 망고각인가? 망고. 가학? 가학은 필요 없고. 그냥 체력 올려서 체력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까요? 곧 해군 가는 싸움 유도자님 안녕히 가세요. 닉네임 보송. 혈안, 발굴, 격돌, 대학살. 대학살 강화할까? 뭔가 이거 덱이 좀 이상한데? 덱이야 이게? 아 이거 또. 아 짜증나. 에 골칫거리 저거 어떡하지? 진심 짜증나네. 괜히 골칫거리가 아니다. 이도류 격돌 가자. 가자 좀. 가자 한 번 더. 신나게 격돌 가자. 그러면 바라도 한 장 쓸까? 대학살 왜 자꾸 나오지?
흡혈 멸시. 얘가 부상 넣기 시작하면은 아, 어떻게 살지? 일단 이번 턴은 부상 한 개로 퉁칠 수 있는데, 격돌이 메인 딜인데 부상 들어오면은 이래서 격돌은 안 돼. 와우. 와우! 좋아요. 바리케이드? 바리케이트 근데 못 쓰잖아. 근데 그냥 바리케이트라서 집었어요. 왜 집었지? 사농님 반갑습니다. 이거를 봐라. 뭔가 되게 이상한데, 플레이가. 와, 격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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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돌. 강타, 격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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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돌. 후! 이걸 격돌이. 바리케이트 이미 한 장이고. 또리케이트? 이 말이? 네, 님들 왜 그래요? 잼신? 아, 잔혹성 집을 걸. 아, 룬큐브. 아씨. 아니, 이거 유물 먼저 보여줘야 돼, 이거. 내 잔혹성. 개꿀각이었는데. 까마귀.
유물 먼저 잡는 게 낫죠. 카드 유물에서 소주 나왔는데 연금 나오는 상황은 있어도 유물 먼저 집어서 소주 나왔다 그러면 연금 안 집으면 되잖아요. 젠메코 나왔는데 안 집었는데 운석 타격이 나온다고요? 그런가? 차라. 그냥 때리자. 흡혈로 다시 채울 수 있겠지. 바리케이트 나왔으니까 방어도 쌓으면 되겠죠? 타람이 나와주려나? 타락 언제 오냐? 그때 불란다. 타락 무감각. 파열, 혈안. 아 근데 혈안 나오는 건 좋은데, 아이씨 모르겠다. 넣자. 어둠의 풍 있으면은 드로우 챙길 수 있잖아. 뭔가 그냥 깨는 거는 할것 같은데,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. 이게 깬다고 다가 아니잖아요.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. 깬다고 끝이 아닌데. 근데 이래놓고 지면 더 억울한. 아 이거 하지 말걸. 취소 안 되나? 취소할래. 에 보내줘요. 괜히 눌렀다. 저주받으면 조지는데. 휴. 구슬 주머니. 포식 사신 강선. 강선각이죠. 보스 어차피 저거잖아. 안불은 안 돼요. 이도류 강선. 아하. 저주를 억지로 넣는 이벤트가 거의 없어가지고. 타락 언제 오냐? 타락도 써야 되고 바리도 써야 돼.
이도류 강선. 고생 좀 하겠는데. 뭐야, 이거밖에 안 버렸었어? 아니, 어떻게 이런. 이도류 강선 써야지. 아이씨. 아니, 아, 욕심 부렸다가 망했다. 욕심 부렸다가 망했어. 욕심 부렸다가. 조졌는데? 이걸 다시 할까? 그냥 죽을까? 아이씨. 아, 뭐야 이게? 뭐 하는 거야? 짜증난다. 아이씨. 어쩌다 이렇게 됐지? 그냥 고래 보는 게 깔끔하죠. 벽돌덱에 저런 거 들어오니까 진짜 답없네. 저거 화상 들어오면서 이제 답이 없잖아. 벽돌한테 일을 시키고 싶다.
적들한테 일 시켰다. 한 판만 더. 아니, 저걸 같이 버리는 게 어딨어요. 너무하네. 아니, 이렇게 쉽게 잡을 거를. 송이개구리. 이도려도 났네요. 이도류 드롭킥 강선? 아니야. 이도류 강선만 하면 됐지. 드롭킥은 필요 없지. 이도류 하나 더 넣을까? 이도류 발굴, 이도류 어둠의 봉, 이도류 강선. 보스 측 까마귀. 이도류 강선 하면은 뭐 딱히 부담 없으니까. 네, 뭔가 큰 밑작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. 첫 턴에 피 까는 속도 보소. 아이고, 혈압. 실수했다. 코스트 저거 타락이 헷갈렸습니다. 골칫거리 뺐고. 바리케이트 써야 되나? 이제 타락 쓰고. 타락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 문제 없는데. 타락이 안 나오죠. 아깝다. 이거 타락만 있었으면은 기억 안 했을 텐데. 고대 포션 박치기 지옥검 전투장비. 레블린 이불. 엘리트 하나 더 잡아도 되겠죠. 발굴 필요 없지. 기캐봤자. 렘린이 불로 잡고. 위쪽님 반갑습니다. 아침이라니요. 아침이랑 거리가 좀 먼데요. 오예. 아이고, 조졌다. 이게 흘려보내기가 안 나오네. 회피얼이나 좀 할까요? 도박꾼의 영액. 인공물 필요한가? 아, 필요 없죠. 이거 버리고 이거나 넣자. 아이고, 얘 또 나왔어?
아침 25시요? 어느 나라 시간 개념인가요? 이걸 신성이? 이거 빨리 타락이랑 가져와야 되는데. 하, 참나. 진짜 엄청 두 까맣네요. 타락이 몇 밑에 있어. 힘 떡상. 아니, 가지가 나왔어? 어? 으이, 가지? 가쁜 가지. 이걸 가지가? 갑자기 분위기 가지한데. 도박집을 넣을까? 아니면 타락을 알아서 넣을까? 차라리 위풍을 넣을까? 킹박집? 킹박집을 넣으면 더 빨리 찾겠지? 타락을? 위풍이요? 와, 나왔다. 어포 쓸 필요 있나? 이거 쓰면은 핸드 터지는데. 뭐 없어 스킬 카드가. 램린이 불. 됐다. 이제 시작이다. 근데 가지 없어도 깼을 것 같은데. 기술로 이돌이가 좋은가? 엔드 터져요.
지옥불 맞고가 발굴로 지옥불 가져오고. 아이고 뭔가 날썼네요.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. 상대방 박치라고 하는거지. 힐은 최선이 아닙니다. 가지 없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가지가 나와버리네. 킹같이. 어쨌든 빨강 사기 느낌. 그렇습니다.